누구뿐이랑 뭐든지 해결까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훈이에게 물어봐 진이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신나는 수요일에 마이스쿨 다이어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친구들의 꿈을 키워가는 멋진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모야끼 친구들이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고민이 많은 모야끼 친구들에게 재치 넘친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댓글을 올려준 친구에게는 선물이 팡팡. 그럼 오늘의 출석 체크 나와라. 야. 우리 야놀범규 친구와 우유사랑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보들보들 친구 민서탐정단 친구 반가워요. 우리 혁이 친구가 뭐든지 해결단 안녕하세요. 우리 혁이 친구도 안녕하세요. 우리 귀요미 초아 친구가 초아 출석해요. 뭐든지 일단 정말 기다렸어요. 저희도 초아 친구로 엄청 기다렸답니다. 출석해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가득 찬 뭐든지 해결단.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 약속.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이스쿨 뿅뿅 다이어리. 모의학교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들어보려고 해.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친구들의 생활 속으로 열어라. 와와와와. 어? 뭐야? 너네 도서관 어쩐 일이야? 어, 조반장 너야말로 도서관에 웬일이야? 아, 나는 웬일이긴 방학 숙제 하려고 왔지. 응? 숙제? 무슨 숙제? 미래의 꿈에 대해 글짓기 하는 거 있잖아. 아, 뭐야? 잠깐만! 너희들 벌써 그 어려운 글짓기를 다 한 거야? 그럼! 나는 벌써 다 했는데? 맞아! 나도 이미 다 했는데! 그렇다면 너무 잘 됐다! 너희들의 글짓기 나한테 좀 보여줘! 내가 그대로 써보게! 조반장! 자기 꿈에 관한 글짓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니? 맞아! 너의 꿈에 대해서 써야지! 글짓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차근차근 써보면 생각보다 쉬울걸? 아 진짜? 띠용! 얘들아 안녕! 훈이 왔다! 아, 조심해! 아유 훈이 왔네! 훈이야 너도 공부하러 온 거야? 응 나도 방학 숙제 하러 왔지 그 나의 꿈에 관한 글짓기 있잖아 잠깐만 역시 훈이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안 했구나! 나도 안 했거든. 조반장, 너도? 야, 나도.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할까? 어, 그래, 너무 좋지. 어, 써이랑 진이는? 우린 이미 다 썼지롱. 그 어려운 그 너희들은 벌써 그 미래에 뭘 할지 그 희망 직업을 정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는 정의로운 경찰이 될 거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버릴 거라고. 어이, 깜짝 놀라. 정의롭고 용감한 경찰, 진이야 너랑 엄청 잘 어울린다. 어, 그럼 써이 너는? 나는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나는 아이브,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뉴진스처럼 아주 멋진 아이돌이 될 거야. 어울린다. 써이야 너랑 엄청 잘 어울려.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근데 있잖아, 나도 꿈이 있어. 난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분식집에 가서 촬영을 하는 일명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크리에이터? 어? 크리에이터가 돼서 분식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마음껏 먹으면서 일도 하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 조반장 진짜 웃기게 잘할 것 같아! 훈이야, 너는 뭐에 관해서 쓰려고? 글쎄, 난 아직 못 정했어. 나는 커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참... 이번 숙제가 너무 어려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훈이가 그때 어릴 적에 메스! 메스! 준비됐나? 메스! 메스! 왜 이래? 너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는 모든 걸 다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의사는 어때? 글쎄 그때는 이 메스 가지고 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훈이야 너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선수는 어때? 근데 운동도 야, 특제 운동을 남들보다 이 월등히 잘한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훈이야 너 그림 잘 그리잖아. 미술에 관련된 건 어떨까? 그쪽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훈이야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진짜 정말 모르겠다. 훈이는 꿈에 관한 글짓기를 쓰기가 어렵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 훈이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뾰로롱. 2023년 1월 18일 어렸을 땐 의사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장래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꿈이 없다. 나는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똑똑똑 마음의 소리. 훈이가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해서 속상한가 보구나. 난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를 딱 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때? 그렇긴 하지.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이 미래의 꿈을 찾아보고 싶어.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렇다면 뭐든지 프렌즈에게 물어보면 어때? 뭐든지 프렌즈라면 센스 있는 해결책을 알려줄 거야. 좋아 좋아. 뭐든지 프렌즈. 이 미래의 꿈을 찾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나한테 꼭 알려줘. 바로 바로 요렇게 요렇게.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뭐든지 해결단 참여 가이드. 뭐든지 해결단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생방송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 준비 완료. 아이고 개천들이 무슨 방송 보면서 진이 훈이와 댓글로 소통도 하고 모든 궁금증도 해결하고 퀴즈도 풀고 정답을 맞히면 선물이 팡팡. 뭐든지 해결단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훈이가 아직 꿈을 찾지 못해서 글짓기 숙제를 못한 거였구나. 사실 우리의 꿈은 계속 계속 변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 나도 처음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은 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진 거라고. 서희 너는 되게 다 잘 어울려. 잠깐 잠깐 그럼 훈이가 내면의 열정을 깨닫도록 우리가 한번 도와줘볼까? 좋은데? 뭐든지 프렌즈!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고고다이노 우리 동네 공룡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모두 장래희망이 있대. 하지만 훈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 운동, 그림, 공부 모두 적당히 잘하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을 못 찾은 훈이. 훈이는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정할 수 있을까? 훈이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자. 뾰로롱. 친구들! 미래의 꿈을 찾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알았지? 훈이야, 이리 와봐. 내가 도서관에서 보고 원래 재미있는 문제를 낼 건데 얼른 놔야 될 텐데.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빨리 빨리 빨리. 궁금하지? 궁금해! 짜잔! 와! 이게
자, 여기 순위를 보면 5위는 지휘가 되고 싶어하는 경찰관, 그리고 수사관이 있고 4위는 의사, 3위는 뭘까요? 낯서의 생각은 말이지 3위는 바로 아이돌! 아이돌일 것 같아! 아이돌? 과연 아이돌인지 확인해볼게. 3위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도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크리에이터! 와, 3위가 크리에이터야? 그렇다면 2위는 뭐야, 뭐야, 뭐야? 2위는 뭐야, 2위? 2위도 궁금해하니까 바로 공개할게. 2위는 바로바로! 교사! 그렇구나. 그럼 1위는, 1위는? 대망의 1위! 이 대단한 활약들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꿈을 키우나 봐. 맞아, 맞아. 우와. 그럼 여기까지는 연습이었어. 뭐 연습이었어? 나왔다. 뭐든지 프렌즈도 함께 맞춰봐. 좋았어. 짜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 초등학생 엄마 아빠가 초등학생일 때 희망했던 직업 순위를 나타낸 결과인데. 이것 좀 봐봐.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 원했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4위는 기술자고 3위는 예술가네? 지금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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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야! 우와,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사라는 직업은 진짜 인기가 많네.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간다. 1990년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순위는 무엇일까? 내가 보기를 줄게. 1번 공무원, 2번 의사, 3번 군인, 4번 과학자.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시절에는 군인이 1위가 아닐까?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시절에는 과학자. 과학자였을 것 같은데? 답이 갈리는데. 과연 1990년 엄마 아빠가 초등학생일 때 선호했던 직업 1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주세요. 1990년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순위는 뭘까? 1번 공무원, 2번 의사, 3번 군인, 4번 과학자. 자자자자. 과연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너희 말대로 과학자. 과학자일 것 같지? 와. 친구들은 3번 과학자를 아니에요. 2번 의사를 가장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자, 정답은? 정답은? 내가 바로 말해야겠네. 더 크게! 1990년 초등학생이 선호했던 직업 1위는 바로! 과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어온 거네. 그래서 멋진 꿈을 갖고선 열심히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맞아. 그러면 과학자를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친구들 나와라. 평평! 친구들 축하해요. 이렇게 세상에는 직업도 많고 멋진 꿈을 꾸는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왜 아무런 꿈이 없지? 훈이야. 지금부터 정해보면 되지. 하지만 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걸?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 찾게 될 거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STO 비슷한! 난 꿈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나도 이 멋진 꿈을 갖고 싶다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내 삶의 끝에서 나 우주
봐봐. 나도 너희들처럼 이 멋진 꿈을 갖고 싶어. 훈이야, 너도 꿈을 가질 수 있어. 일단 뭐든지 프렌즈가 보내주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볼까? 미래의 꿈을 찾는 방법은? 자, 우리 튼튼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나랑 잘 맞고 어울리는 일을 찾아보아요. 맞아, 맞아. 여러 가지 일을 직접 해보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또 친구. 도서관에서 위인전을 읽으면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맞아. 책을 읽으면 너의 꿈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친구들 정말 의견들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두 명의 친구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훈이야. 그러면 이제 진이의 의견을 얘기해줄게. 꿈을 찾으려면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잘하는지를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거야. 나를 분석해본다고? 어떻게? 훈이야, 너도 꿈을 찾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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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집이다. 우와. 훈이야, 훈이야, 훈이야. 나왔다. 나왔어. 조반장, 우리 집엔 웬일이야? 내가 바로 훈이 너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이 조반장이 출동했지. 훈이야, 잘 봐봐. 하나, 둘, 셋, 짜자잔. 이게 뭐야? 이건 훈이의 뇌구조 그림이야. 나의 뇌구조? 훈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훈이야, 너가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운데부터 한번 적어볼까?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나는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걸. 역시 우리 훈이는 달라. 그리고 또 내가 우리 학교 독서 왕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책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 책을 많이 보는 훈이는 아주 기특해. 우리 훈이 너무나 멋있어. 좋았어. 그렇고 또 뭐 있어?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해. 한번 그려볼까? 여기 고양이 그리고 혼자 있기 그리고 나는 클라이밍도 좋아하지. 클라이밍. 좋았어. 다 한 건가? 다 했어? 좋았어. 그러면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 진단해볼게. 진단 결과 나왔어. 벌써? 결과가 뭔데? 일단 훈이는 혼자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렇다면 훈이는 웹툰 작가! 웹툰 작가? 정말! 내가 웹툰 작가 하면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반장, 나를 분석했더니 꿈이 생겼어! 어머나, 내가 훈이의 꿈을 찾았다니! 이거 참 어메이징! 어때? 이렇게 스스로를 분석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덜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록하다 보면 너의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스스로 분석하는 게 아주 정확할까요? 내 생각엔 말이지, 너의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인을 직접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양한 직업인을? 그래, 너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면은 내 꿈을 찾을 수 있을까? 훈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볼까? 혹시 그 유명 웹툰 작가 야옹야옹 작가님? 안녕하세요. 인기 웹툰 여신 강추의 작가 입니다. 제가 웹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웹툰 작가. 정말이지 매력적인 직업이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내야 하고 또 치열한 경쟁, 무엇보다 그 마감의 압박을 한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힘든 직업이... 아야, 이건 아무래도 웹툰 작가는 안 되겠어. 다른 사람 만나봐야겠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우와, 제가 축구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혹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축구 선수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1년 365일 내내 체력관리, 그리고 식단 조절, 그리고 많은 정신적인 수련 등등등 정말 쉴 틈 없이 모든 자기 관리를 다 도맡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함께 하실까요? 정말 힘든 직업이군요. 가시죠! 하나, 둘! 아무래도 내가 그 힘든 훈련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축구 선수도 안 될 것 같다. 다른 사람 만나러 가봐야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 어머,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 북마르트예요. 제가 미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혹시 제가 미술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 물론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설명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물론 가르치다 보면 말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모습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그렇군요. 나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니까 미술교사는 나랑 적성이 딱 맞겠는데? 선생님, 저 미술교사가 되기로 꿈을 정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이거 정말 어메이징! 많은 직업인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 그냥 내 말대로 스스로를 분석하다 보면 너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될걸? 무슨 소리야. 다양한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보면서 너의 미래의 꿈을 정해야 한다니까. 둘 다 좋은 방법 같은데 둘 중에 뭘 그러지? 뭐든지 프렌즈 도와줘.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선택이 훈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요.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당탕탕 은하전당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모두 장래희망이 있대. 하지만 훈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 운동, 그림, 공부 모두 적당히 잘하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을 못 찾은 훈이. 훈이는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정할 수 있을까? 마이스쿨 다이어리 제21장 미래의 꿈을 찾는 방법은? 친구들 모두 투표했죠?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나와라 평표! 미래의 꿈을 찾는 방법은? 스스로를 분석해보세요.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보세요.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인데.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를 분석해본다를 선택해줬어요.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본 대로 나 스스로를 분석 한번 해볼게. 훈이야, 화이팅이다. 좋았다. 그럼 훈이의 꿈을 찾으러 출발.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최선을 선택을 향해 뾰로롱. 우와, 다 했다. 어? 훈이야, 너 방학 숙제 다 했어? 응, 나의 꿈에 관한 글짓기도 완성. 오, 훈이 너 꿈 정한 거야? 응,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에 관한 분석을 해봤더니 내 꿈을 정할 수 있었어. 어? 분석? 분석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세 번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씩 써내려가다 보니까 내 꿈을 정할 수 있었어. 우와, 그래서 훈이 너가 정한 꿈이 뭔데? 내 꿈은 클라이밍 국가대표가 되는 거야. 클라이밍 국가대표? 내가 지금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클라이밍이잖아. 그래서 클라이밍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우와,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훈이야, 너의 꿈을 정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야. 맞아, 맞아. 얘들아, 우리 앞으로도 같이 최선을 다하자. 그래. 훈이야,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누구든지 선물 타임 시간이에요. 아, 나 수업 시간인 줄 알았어. 지금 방학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준비됐으면 시작! 한 줄 주세요. 도반장은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맞아, 뭐라고? 귀여워. 귀냐? 근데 뭐라고? 왜? 귀여워. 귀엽지. 귀엽지.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생방송 누구든 선물 타임 당첨자 나와라 뿅뿅. 와, 우리 유리 SG 친구가 당첨이 되었네요. 친구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친구들이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구든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훈이야, 훈이야, 너의 꿈을 정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와, 맞아, 맞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였어. 뭐 앞으로 꿈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왜? 그러면은 우리 훈이 꿈 정해진 기념으로 다 같이 가서 떡볶이랑 어묵 한 판 어때? 와, 너무 좋아! 좋지. 그럼 다 같이 분식집으로 출발! 못 찾아서 속상해하던 훈이가 꿈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맞아. 이게 모두 다 뭐든지 프렌즈 덕분이야.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훈이는 재능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서 잘 찾지 못했던 거였어. 훈이의 일기장 속으로 가보자. 뾰로롱. 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일도 없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천천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내 꿈을 찾을 수 있었다. 난 뭐든지 잘하는 멋진 훈이니까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야지. 훈이야! 우리도 응원할게! 내 꿈을 펼쳐라! 수요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매주 수요일에 하이스쿨 다이어리. 돌리고 선물 받고 뭐든지 자랑해. 오늘 자랑할 친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나와라 동경. 뭐에 돌림방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조네퍼즈 도넛 세트요.
어린이 도매 퍼즐 도서 세트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림판을 지니가 돌려볼까요? 아니면 후니가 돌려볼까요? 지니? 지니 언니요. 지니 언니가 돌려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돌리고 선물 받고 고고! 고고! 지니가 아주 힘든 노래를 살짝 해서 돌렸는데 과연 성공 원하는 살짝보다 살짝 위 살짝보다 살짝 위 네, 그 정도 힘으로 돌렸는데요. 어, 우, 와, 어. 위, 아, 우, 와, 와 랜덤으로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 축하해요. 소은 친구, 요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몸도 유연해지고 요가에도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오, 그렇다면 소은 친구가 생각하는 요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몸 곳곳을 쭉 눌러주는 동작을 알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렇군요. 소은 친구, 오늘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 생방송 모든 얘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우리는 내일 별베르드 탐정단에서 다시 만나요. 상큼발랄 지니와 훈훈한 훈이가 함께하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안녕.